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을 다음 강의 영상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리드는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리드들이 많죠. 다양한 리드들이 많는데 우리가 리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되게 비싼 리드도 있고 되게 저렴한 리드도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 리드를 정말 수없이 많이 사봤어요. 좋은 리드는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한테 맞는 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소리를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예를 들어서 한 2호 반 정도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3호를 쓰래. 그럼 3호를 씁니다. 그러면 좋은 리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나는 3호가 맞는데 옆에 사람이 2호 반 소리가 잘 난다고 2호 반을 줍니다. 그럼 그 2호 반 소리가 좋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나한테 맞는 리드 가 진짜 좋은 리드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플라스틱 리드 선생님 리드를요 계속 연주를 하다가 보니까 리드가 계속 부러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플라스틱이라는 리드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리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리드는 좋나요? 좋지 않나요? 그 리드를 내가 불어서 맞으면 그 리드가 정말 좋은 리드입니다. 그게 만약에 비싼 리드예요. 그게 싼 리드예요. 내가 소리 잘 나고 내가 편하게 소리 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리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르냐면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는데 뭐냐면 내가 호수별로 보통은 내가 웬만한 분들은 2호 반에서 3호 요 두 호수 정도로 많이 쓰시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3호 반 뭐 4호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우리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2호 반에서 3호 그렇죠. 조금 더 약하신 분들은 2호 이렇게 쓰시는데 리드 3호마다 좀 다릅니다. 뭐 반도린이나 그 다음에 뭐 리코나 뭐 자바나 뭐 여러 가지 뭐 리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정말 많은데 내가 일단은 몇 호가 나한테 맞는가 라는 것을 해서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만 골라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내가 계속 그 호수에 그 브랜드를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유명한 브랜드 한 뭐 네 개 정도를 써보겠다. 뭐 플라스틱 리드도 있다면 플라스틱 리드도 한번 사보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리드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피스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리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드가 좋으면 정말 소리도 좋아지고 리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소리도 좋았던 소리도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리드를 고르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리드를 좀 사보세요. 조금 내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 네다섯 통 다 각기 다른 브랜드 같은 호스. 근데 이거 중에서 이게 좀 맞고 이게 틀리다.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봐서 여기 리드에서도 이게 좀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럼 내가 나오거든요. 그 리드를 초이스를 하셔서 그 리드를 쓰시는데 근데 내가 2호반이 썼어요. 근데 2호반에서 어떤 리드는 좀 되게 좋네 어떤 리드는 조금 안 맞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봐서 이게 약간 음색이 좀 달라요. 리드마다 조금 좀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리드가 나한테 조금 더 느낌적으로 맞다 하는 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통을 더 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진짜 거의 지금까지 거의 수백에서 한 천 통 이상은 산 것 같아요. 리드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드를 저는 이제 반도린이라는 리드도 쓰고 다다리오라는 리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중국제 리드도 써봐요. 중국제 리드도 써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리드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 리드 찾는 게 그리고 근데 되게 리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내가 이 리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리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사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리드를 초이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소리도 얻으실 수가 있고 나한테 맞는 브랜드 호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학생분은 2호번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써보세요. 뭐 라보지를 써보세요. 그걸 써보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소리가 잘 나요. 소리가 잘 나는데 계속 삐삐삐거리고 좀 찌지직거리거나 소리가 너무 쉽게 잘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힘 있고 더 울림이 있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호수를 조금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내가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게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게 맞지가 않고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도 바꿔보셔서 해서 나한테 좋은 리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골라서 확실하게 좀 초반에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여러 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찾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리드를 이제 한 통을 살면 보통은 10개, 5개 이렇게 하는데 그 10개 내지 5개를 다 불어보셔서 순번을 매기세요.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번이랑 2번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다 버리지 않고서 그것들을 계속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순번이 돼서 1번, 2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불러봐서 1번, 2번이 똑같이 1번, 2번인지. 그래서 최소 3일 정도 이상은 그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번, 2번이 나오면 그 1번, 2번만 리드를 빼서 내가 또 연주를 하고. 그럼 보통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 또 리드가 닳거든요. 얇아져요. 얇아지면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리드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팁을 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보셨다면 밑에 우리 댓글 들어가서 보시면요.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강의들도 무료로 올려놨어요. 강의들도 올려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교육 자료랑 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 시연들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네이버 카페 오셔서 다시 재복습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